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전공이 컴퓨터다 보니까 자세한 생물학적인 내용이라든가 화학적인 내용 좀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모를 수도 있고, 저도 공부 중이라서, 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은 Deep Learning in Drug Discovery and Drug Development로, 컨텐츠는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럭 디스커버리랑 디벨로먼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각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제가 좀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약물 개발 이쪽 하는 이렇게 약물 개발 연구를 하는 거를 인실리코 메소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실리코 메소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할때이 그림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은 베이직 리서치 그리고 드럭 디스커버리 프리클리니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상 시험 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1, 2, 3 지난 다음에 FDA 어프로벌 받고 나오는 약물이 하나. 근데 약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드럭 캔디데이트로 나오는 게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00개를 다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실험 비용도 엄청 많이 들 테고 임상 시험도 당연히 돈도 많이 드는데 이 시간하고 돈 등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거를 좀 줄여주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인실리코 메소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이제 실험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앞쪽에 프리클리니컬하고 드럭 디스커버리 이 단을 저희 컴퓨터로 이제 드럭 스크리닝 단계를 좀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보면은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 그리고 힛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약물 개발을 할때 보통 이 약이 어떤 타겟 프로틴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가를 문제로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뭐 리터처 베이스드 서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세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어세이에서 어떤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으면은 그걸 힛이라고 하고 그 거기서 힛투 리드라고 해서 어떤 파마콜로지컬한 이펙트를 보이는 애들을 이제 리드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 디스커버리가 그 다음에 이뤄지고 그리고 이러한 리드 컴파운드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이게 하는 것을 이제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여러 단계의 실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이미지가 정리를 되게 잘 해와서 따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 Research and Development 부분이 이제 컴퓨터로 할수 있는 부분. 근데 Preclinical에는 밑에 보시면은 In vitro, In vivo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실험이니까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하고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이 앞에 드럭 스크리닝 단을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을 저는 이제 드럭 컴파운드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De Novo Drug Design이라고 해서 어떠한 컴파운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컴파운드들이 있고 옆에 보이는 저 스트링은 약 컴파운드를 표현을 하는 SMILES라는 이양 구조를 설명하는 표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MILES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길이도 가면적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스트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 레프레젠테이션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모델을 이렇게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어떤 컴파운드를 만들어내는 이쪽 부분 연구도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당연히 만들어내는 부분이니까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든가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거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컴파운드 네. 이 다음에는 컴파운드 제너레이션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 컴파운드 제너레이션 부분도 되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RNN으로 컴파운드 구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일스 스트링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따르도록 어떤 특정 속성을 따르도록 컴파운드를 컴파운드 스트럭처 제너레이션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이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위에 저 셀라쿠십이라는 드럭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학습시켜서 이 모델에 넣었더니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트레이닝 스텝이 지나갈수록 이 저 셀라쿠십이라는 드럭의 아날로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모델이.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트레이닝 넘어가니까 되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컴파운드 스트럭처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저희가 이런 컴파운드는 사실상 뭐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뭔가 데이터로 집어넣으려면 걔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스마일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어떤 그거는 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스마일스로 표현을 하고 기존에 제일 많이 사용한 거는 이 스마일스를 핑거프린트라고 바이너리 비트 벡터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왼쪽 위에 보이는 ECFP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핑거프린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하나 그 애텀 하나하나를 이제 그래프의 노드로 보고 반지름 그 넓이에 따라서 주변 노드들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뭐 해싱 펑션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게 좀 트레디셔널한 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이고 이거 말고 뭐 매트릭스 방법을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컴파운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인데 이 그래프 GCN 내용은 아마 2016년? 네,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주변 애텀들이라든가 아무래도 본드의 정보를 넣기는 조금 힘들고 왜냐면은 그냥 싱글 본드나 더블 본드를 그 정보를 넣기는 힘들고 하나의 컴파운드를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프 컨볼루션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 하나 넘어갈 때마다 주변의 노드들 정보까지 노드 프로퍼티까지 같이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하나 이게 컴파운드를 피처 벡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저희 신약 개발에서 거의 제일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드럭 타겟 인터랙션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나와 있는 그림이 이 DTI 프리딕션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그런 스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밑에 보시면은 스마일스로 표현되어 있는 게 컴파운드,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로틴 시퀀스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어떻게든 인베딩해서 피처 만들고, 이쪽 단도 인베딩해서 피처를 만들고, 이 위에는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자유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 DTA에서는 CNN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뭐 CNN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냥 fully connected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각각 어떤 특정 피처 벡터를 만들면 맨 마지막 단에서 concatenate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나오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파운드 표현 따로 해야 되고 프로틴 표현 따로 해야 되고 얘네들 두 개 합쳤을 때 인터랙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틴 시퀀스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컴파운드 스마일스에 비교해서 훨씬 길거든요. 짧은 거는 시퀀스가 뭐 100 단위? 100 아미노엑시드 정도 나오는데 긴 거는 네 이쪽은 제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 연구실에 있는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긴 거는 2500이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거는 뭐 요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활 인코딩이 제일 이제 베이스긴 합니다. 왜냐면 아미노엑시드는 어차피 20개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원활 인코딩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때 좀 쓰였던 게 프로투백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워드투백을 이제 프로틴 시퀀스에 적용을 한 부분이 있었고
네, 프로틴 시퀀스를 표현하는 방법에 이제 예전에 이제 프로트백이 사용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요즘 논문들 같은 경우에 좀 찾아보니까 CNN이나 RNN 기법으로 이런 스트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프로틴 시퀀스 같은 경우는 전후 관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좀 사용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다른 분이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 프로틴 시퀀스는 긴 거는 너무 길어서 RNN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요즘 논문에서 RNN도 사용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CNN이나 RNN 기법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연히 컴파운드 스마일스에도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단 스마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 순서가 정확하게 애텀이 붙어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CNN을 쓰는 것은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TI 예측을 하는데 드럭타겟 인터랙션이 있냐 없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 프로틴이 타겟의 어느 부분에 바인딩을 할 것이냐, 이런 바인딩 사이트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바인딩 어피니티 값을 예측을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리그레션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이 프로틴 시퀀스에서 CNN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A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는 프로틴은 아니고 지인 시퀀스인데, 이러한 ATGC의 하나의 베이스들을 원한 인코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링 값을 숫자 값으로 어떻게 인풋이 들어가느냐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각각 B와 E에서 컨볼루션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러한 컨볼루션 기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요청에 의해서 준비를 한 프로틴 시퀀스 부분입니다. 이제 최근에 구글에서 그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가 프로틴이 이제 폴딩을 해서 3차원 구조를 예측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데서도 이제 딥러닝 방법론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틴 폴딩이 왜 중요한가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프로틴이 그냥 어떤 일련의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퀀스들이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스트럭처를 가지는 이런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갖게 됩니다. 뭐 알파 헬리스, 베타 시트, 코일, 루프 뭐 이런 구조들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터셔리 스트럭처를 만들고, 또 이것들이 모여서 쿼터너리 스트럭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틴들이 어떤 특정 디스턴스에서 특정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폴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3차원인 구조를 가짐으로써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프로틴의 3차 구조를 실험적으로 진짜 밝혀내는 게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구조를 알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폴드가 되게 임팩트가 커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틴 폴딩이 왜 중요하냐면, 프로틴이 이렇게 폴딩이 됨으로써 어떤 특정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퀀스 단에서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그 폴딩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된다거나, 전혀 다른 부분이 붙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질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프로트는 논문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딥마인드 홈페이지에서 다음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일을 여러 가지의 프로틴 시퀀스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이러한 뉴럴 넷을 학습을 시켜서 디스턴스 계산하고 앵글 계산해서 이미 알려진 애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뭐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질 것이다 예측을 하는 모델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 여기서 이런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딥러닝 방법론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틴 3차 구조 예측을 하는 연구들이 요즘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드럭 하나가 아니라 이제 드럭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드럭의 파마코키네틱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딥러닝이 사용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M이라는 것은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이라고 해서 약물을 먹었을 때 몸에 흡수가 되는지 Absorption,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어떤 특정 티슈나 특정 타겟, 오프 타겟이든 이렇게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Distribution, 그리고 약물이 이제 간에서 엔자임에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이 잘 일어날 것인지 뭐 엔자임들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관련된 그런 메타볼리즘 그리고 약물을 저희가 먹었으면 일정 시간 안에 몸 안에서 빠져나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몸 안에 축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이 속성이 excretion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toxicity라고 해서 이제 advance라는 property를 그 신약을 발할 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딥러닝이 사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ADMET 중에서 톡시시티 관련된 연구를 했었어가지고 톡시시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시시티는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버 톡시시티에 포커스를 했었었는데 이 약물을 먹다 보면은 간독성을 일으킨다거나 심독성 그리고 네프로토시시티라는 이제 신장에 미치는 독성들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 딥러닝 사용을 해서 카디오토시시티를 예측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제 딥러닝 구조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도 상당히 심플한 편이고 뭐 히든 레이어 이렇게 거쳐서 멀티태스크로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쪽 ADM이 관련된 부분은 딥러닝 구조가 그렇게 엄청 복잡한 건 아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상대적으로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였고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운드라는 거는 상당히 큰 수입니다. 그냥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러한 독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데이터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를 찾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셨다시피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약물이 그냥 혼자서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엔자임도 필요하고 트랜스포터도 필요하고 이제 다른 프로틴들과의 인터랙션이 되게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데이터는 좀 적고 피처 디멘션은 상당히 높고 하는 그런 이런 거 핸들링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어떻게 이런 적은 데이터셋에서도 딥러닝 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씩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은 컴파운드 프로퍼티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몰레큘러 구조랑 이제 프로퍼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GCN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하나의 몰레큘을 하나의 그래프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몰레큘에서는 당연히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거잖아요. 이 여기 A 그림 보시면은 노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노드에 미치는 애들이 위, 왼쪽, 아래쪽, 오른쪽 이게 3개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를 텐데 이것들 각각에 이제 어텐션을 줘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 논문은 사실 아카이브에 지금 실려있는 상태라서 완전히 저널에 실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A look 엄밀히 말하면 log p라는 속성에서 이 각각의 아톰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좀 찾아낸 것을 밑에 피규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하나의 그런 각각 노드들마다 어떤 피처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최종 학습을 다 하고 최종 레이어 그런 피처를 총 10개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네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10개로 이제 구별을 해서 이거를 색칠을 해봤더니 이 왼쪽 GCN으로 했을 때는 이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뭐 비슷한 그런 기능을 보이고 뭐 연두색은 연두색, 노란색은 노란색 이렇게 됐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논문에서 말을 하기로는 사실상 여기 안에 있는 저 벤젠 링 안에 있는 저 아로마틱 카본이라고 하는 저기에 있는 카본이랑 또 에테르 혹시 산소랑 이제 질소랑 이제 얘들을 다 그냥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텐션을 준 거를 보니까 이 오른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색깔 표시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로그피에 작용을 하는 게 이 아로마틱 카본이랑 그 에테르 옥시진이랑 나이트로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근데 왼쪽 그냥 GCN을 썼더니 그냥 다 비슷한 그런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어텐션을 줬더니 그런 것도 다 잡아낼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레큘을 이제 표현을 하고 이거에 이제 사실 인터프리테이션도 같이 진행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 진짜 연구 분야인 드디어 드럭드럭 인터랙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DDI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DDI는 약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약물 처방받으면 감기라고 할지라도 보통 막 세네 개씩 약을 받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분명히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얘는 한약이랑 양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약을 먹으면은 녹두? 나 생물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다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DDI에서 뭐 drug food interaction 이쪽 연구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I는 사실상 되게 큰 컨셉이고 이것도 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synergistic additive가 이제 좀 좋은 효과. 약물 두 개를 먹었더니 그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이더라. 이게 진짜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거고 에디티브는 드럭 A랑 드럭 B랑의 원래 각각 하나씩 먹었을 때 효과가 같이 먹었을 때도 그냥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에디티브인 거고 이제 오른쪽에 빨간 박스는 이제 좀 안 좋은 쪽인데 엔타고니스틱은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각각의 효과가 감소되는 경우를 엔타고니스틱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효과 감소를 보이는 것을 안타그니스틱이라고 하고 톡식은 같이 먹었을 때 독성이 유발되는 경우 그래서 이 다양한 DDI 중에 저는 이제 톡식 이펙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이 DDI 예측을 하는 연구가 최근에서야 조금 되고 있는 그냥 DDI 컨셉은 되고 있는데 시너지는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많이 되어 있고 뭐 사이드 이펙트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이펙트는 문제가 되게 메커니즘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고 사이드 이펙트 보통 adverse re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되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저희 보통 약 받으면 부작용에 뭐 메스꺼움, 두통, 발열, 뭐 부어오름 막 이런 것도 사실 다 사이드 이펙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드럭 하나당 사이드 이펙트는 너무 많고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되게 경미한 것도 있고
확실히 크리티컬하고 피탈한 것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잡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게 시너지이고요. 왜 시너지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거든요. 적은 양의 약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보이면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의 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독성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시너지 연구는 캔서 드럭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항암제 같은 경우도 시너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연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그냥 구글 스콜라에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 시너지스틱 anti-cancer drug 막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오게 되고 있고 데이터도 이쪽으로 좀 많이 되어 있고 이것도 2013년인가 한번 저희 쪽 분야에 무슨 드림 챌린지라고 해서 약간 그런 대회 같은 게 생깁니다. 데이터 주고 나서 이거 한번 맞춰봐라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또 그게 한 번 더 열렸었거든요. 그 드럭 시너지 예측을 하는 거에. 근데 그때 데이터가 한번 크게 나왔어가지고 이쪽 데이터가 되게 적었는데 1차 데이터는 그 예전에 나왔던 거는 드럭 그 시너지 페어가 91개. 그거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요번에 나온 게 좀 데이터가 커가지고 네 작년 기준으로 되게 논문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너지도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DTI처럼 이렇게 드럭 A에 대한 피처 뭔가 있고 드럭 B에 대한 피처 뭔가 있고 해서 이제 시너지를 예측을 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딥 시너지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셀라인 인포메이션도 같이 넣어가지고 어떤 셀라인에서 뭐 이 드럭 어떤 셀라인이라는 게 하나의 뭐 암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암에서 이 약물 두 개를 넣었더니 뭐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보였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네,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DDI 중에서 사이드 이펙트 예측하는 논문이 정말 거의 없다가 이게 작년에 스탠포드에서 나왔던 논문을 제가 유일하게 하나를 좀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약물 두 개가 사이드 이펙트 뭐랑 연관이 있는지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이 드럭 인터랙션, 드럭 타겟 인터랙션, 프로틴 인터랙션 이제 세 가지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그림처럼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물마다 타겟 정보가 있고 이제 노란색이 타겟이고 저 위에 세모가 약물인데 그리고 약물끼리도 이렇게 R이라고 해서 엣지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R이 하나의 릴레이션을 의미를 하고 릴레이션 1번, 릴레이션 2번이 각각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인코더 부분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온토 인코더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인코더에서는 이런 노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인베딩을 할 때는 그 엣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노드 인베딩을 이제 하게 되면은 디코더 부분에서 각각의 이제 노드 하나는 사실 컴파운드 하나가 될 테니까 드럭 페어를 넣었을 때 얘네가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상당히 되게 다양한 범위에서 약물 관련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드럭 디스커버리 앤 디벨로먼트 그 프로세스에는 확실하게 막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드럭 리포지셔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럭 리포지셔닝은 약물 기존에 쓰이던 약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미 뭐 안정성 평가는 통과는 했는데 약효가 없거나 라는 이런 컴파운드들을 다른 질병을 타겟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그 프리클리니컬 스텝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정성 평가를 한번 해버리면은 좀 더 세이프하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리포지셔닝 같은 경우도 요즘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지즈를 표현을 해야 되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럭과 디지즈 어소시에이션을 표현을 하려면은 당연히 지인이랑 프로틴이라든가 어떤 이런 네트워크적인 데이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럭 리포지셔닝은 요즘에 나온 연구들도 거의 네트워크 베이스드 프로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는 제가 모듈 리스폰스나 EHR, EMR 데이터 사용하는 거를 이제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그 드럭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약물이 어떤 뭐 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서 셀라인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 캔서 셀라인에 이제 약을 넣었더니 얘가 반응을 어느 정도 보이더라. 그래서 뭐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뭐 셀을 얼마만큼 죽인다. 뭐 어떤 도대에서 얼마만큼 죽인다라든가 그 IC50 밸류를 뭐 예측을 하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컨셉일 수도 있는데 그 EMR이라고 해서 그 뭐 Electronic Medical Record, 뭐 Electronic Health Record라고 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거를 저렇게 부릅니다. EHR, EMR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고 하고 뭐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얘네들 가지고 이런 사전에 이미 이건 좀 확실한 데이터잖아요.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환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뭐 약을 투여를 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정보들을 뭐 기반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 쪽 분야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제 같이 고려가 돼야 하는데 질병, 디지즈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드럭뿐만 아니라 드럭의 타겟 부분까지 이렇게 세 개 지금 저 교집합에 약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하는데 네트워크 아날리시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도 하고 또 뭐 ligand similarity라고 해서 compound similarity 쪽 보기도 하고 도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뭐 컴파운드가 타겟에 어떻게 바인딩을 할지 뭐 도킹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툴들도 많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인딩 사이트 찾는 것도 연구도의 또 다른 부분이고 뭐 프로틴 단끼리 비교하는 거 그리고 저 트랜스크립셔널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그 셀라인에 뭐 셀라인에 쳤다거나 아니면 환자들의 그런 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그런 데이터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해서 분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네, 제 생각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사실 컴파운드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진짜 드럭이 아니라 컴파운드로 가면은 데이터베이스만 봐도 정말 많은데 이게 문제는 어떤 특정 문제, 어떤 특정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라고 하면은 그 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톡시시티, 어떤 컴파운드가 톡시시티가 있는지 뭔가 어쨌든 골든 스탠다드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적어버리면은 확 줄고 그게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에서는 또 많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프리프로세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2주 전에 학회를 갔었는데 그 학회 갔다 오고 느낀 점이 도메인 놀리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 학회는 완전 그런 약 제약회사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해줬는데 다 실험 얘기하고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은 제가 아무리 모델링 잘하고 이래도 의미가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도메인 놀리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방향, 네, 그쪽이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처 인터프리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이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예측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되게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왔는데 얘가 어떻게 효과를 보이는지 그게 찾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피처 인터프리테이션을 잘 해야 되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럭 메커니즘 오브 액션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패스웨이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각적 부분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약 개발 관련된 거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 사용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얘들의 문제에 따라서 맞춰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딥러닝이 정말 피처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데이터가 적은데 피처 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하려고 딥러닝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토인코더 부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니까 모델 구축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네 뭔가 저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